그렇습니다. 이제 지난 앞선 경기에서 평택 경기도 그랬고 이 부산교통공사의 경기에서도 이 극장골을 또 허용하면서 아쉽게 비겼던 이제 창원시장이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은 높은 위치에서 조금 거친 태클을 받았던 이현성이었고요. 자, 양준모 화이팅! 또 이렇게 팬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. 자, 양준모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통틀어서 굉장히 또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약간의 박스투박스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공격 지원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그라운드에 또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이 세컨볼을 또 집중해야겠습니다. 네. 자, 오른발 슈팅! 골키퍼 정면!